네, 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6월 4일자 기사인데요. 미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라는 기사입니다. 물리적 거세 명령 불응 시 시정 선고 내용 탐교. 랜드리 주지사 서명 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범죄 한 번에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 비판도. 가해자 피해자 생각하면 한번 범죄도 많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3일 현재 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근친간, 강간 등을 저질러 범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이고, 잘했네요. 잘했어요. 해당 법안에서는 판사가 거세의 수술을 명령한 뒤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협의로 3 내지 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랜드리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 역시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루이지애나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일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 감퇴를 위한 약품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 주의 협회도 현재 이 같은 법률을 시행하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리적인 것이 더 확실하겠죠. 현행 루이지애나의 화학적 거세법은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은 범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법인이 제정될 경우 루이지애나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에 대해서는 처벌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부터 물리적 거세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 전에 사람도 처벌해야죠. 그 사람들 나오면 바로 또그짓할 텐데.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레지나 베로 상해의원은 지난 4월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여성이 무슨 성폭행을 하겠어요? 베로 의원은 이 같은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리적 거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다. 안 하면 되지. 그게 잔인해요. 하고 비판하는데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베르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의 그 범죄로 너무나 많은 횟수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그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사회를 어지럽히고 한 인간의 인생을 파탄시키는 아동 성범죄자는 물리적 것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범죄자에도 성폭행 범죄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범죄자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게는 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물리적 거세가 필요한 이유는 이들은 지역 살고 출소한 후 바로 재범을 하더라고요. 뉴스 보면 그래요. 재범이 바로 진역 살고 출소 후에 재범이 바로 며칠 사이에 발생했다는 사건이 자주 언론에 발표될 때마다 성범죄자를 갖다가 감방에 놓고 구속시켜서 그도 교화되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일종의 고칠 수 없는 질병인 듯 싶어요. 이런 사람은 화학적인 것에보다 물리적인 것으로 완전하게 차단시켜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진역에 넣어봤자 나온 후에 바로 일주일 안에 또 재범하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를 보면은 아동 성폭행범은 물론이고 일반 성인 성폭행범도 동일하게 물리적 거세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6월 4일자 기사, 미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